점점 더 굳어지는 표정. 그래도 같은 곳을 보고 계세요? 이번엔 마을버스로 다시 갈아타는 장모와 사위. 집으로 가는 길은 참 멀기만 하다. 드디어 도착한 집. 큰일 치르고 난 듯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두 사람이다. 아, 힘들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들어오기가 무섭게 또다시 나갈 채비를 하는 로봇. 자전거를 타고 서둘러 밖으로 나서는데 잃었던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은 장보기. 먼 길 오느라 시장하실 장모님을 위해 싱싱한 오징어를 열심히 골라본다. 게다가 오늘은 수요일이지 않은가. Wednesday is double points day. We get double family card points. So we do a big shopping on Wednesdays. Yeah. Which is good fun. Yeah. 장모님 입맛을 사로잡을 비장의 무기는 바로 It's gochu and ojingeo jjong. 사실 파전은 로봇에게 특별한 음식이다. 장모님, she made this one for me many years ago, and it's one of my favorite dishes. Yeah, jjong, 파전, jjong. So tonight I'm returning the favor. She can enjoy my 파전. 아빠 먹어보자. 어설픈 동작으로 장모님의 시선을 끌어보는 로봇. 아이들이 더 신이 났다. 말하지 않아도 정은 늘 통하는 법. 호주 신랑 로봇의 식탁은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다. 가자고. 보니까 두 분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보니까 일은 거의 다 로버트 씨가 하시는 것 같아요. 빨래 넣으시죠, 음식 하시죠, 아이들 기저귀 갈죠. 그러니까요. 요리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예, 예, 요리 좋아해요. 아. 예. 뭐 한국 어떤 거? 음식, 잡탕밥, 어댕국, 예, 어댕, 예, 떡볶이. 예, 예. 네, 정말 혜정 씨는 좋으시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혜정 씨? 저는 뭐 그저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고, 좀 웃겨주고 그런 게 제 일입니다. 와. 정말 제가 못하니까 대신에 남편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음식물 그 이제 예전에 제가 없을 때 저희 엄마가 집에 이제 이렇게 집을 치워준다고 엄마가 오셨는데. 이렇게 냉동실 열어보니까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넣어놨나 이러면서 저희 엄마가 그걸 꺼내고 버린 거예요. 저희 엄마가 생각해서 해준다고. 근데 자기는 다 생각이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그걸 거름을 이제 당장 밖에 내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잠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앞에 꽃밭이나 이런 데 거름을 주려고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엄마가 그걸 버려놓으니까 장모님 집에 이제 오지 마세요. 그 정도로 자기는 그게 심각한 거야. 네. 아 진짜 우린 한편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진짜. 우린 한편은 바깥 일은 남자 일, 집안 일은 여자 일. 딱 그런 식이거든요. 저도 밖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뭐 집안 일을 다 내 몫이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로봇 씨한테 구입 받아야겠어요. 아. 아. 자꾸 나는 신랑 자꾸 만지지 마세요. 근데. 네. 아. 네. 정말 아침 6시만 되면은 네. 밥 주라고 소리치려요. 뭐 예. 한국 사람은 무조건 아침 먹어야 된대요. 저는 외국 사람이니까 아침 안 먹어도 안 죽는다 하면서 아, 둘이 진짜 싸워요. 예. 여보 봤죠? 당신도 우리 로봇씨한테 조금 내보세요. 예. 언니들도 그래요. 우리 남편 마찬가지예요. 근데 배로 아버지께서는 예, 로봇씨처럼 엄마 이 조금 늦게 들어가면 밥도 해주고 지방일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예. 다 해줘요. 한국 그렇게. 남자만 안 그럴 거예요. 저도 집에서 밥 해먹어요. 왜냐면 안 해먹으면 전 굶어 죽어요. 어떡합니까? 안 해주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그나저나 호주의 시부모님이 한 번도 한국에 안 오신 거예요? 네. 어. 그때 이제 결혼식 때 오려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호주는 1년에 한 번씩 크게 정말 산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온 게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저희들 한번 저희 엄마 모시고 한번 갈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돈끼리도 처음 인사하시네요. 예. 아 그러시군요. 저희 사실 러빙아시아에서도 처음 가보는 나라입니다. 저 남태평양 호주 대륙 로버트 씨 가족을 만나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Somebody up in here and I need a breakthrough and you came here looking expecting for something to happen for you. Well I came to let you know that. 어머니 보세요. 중국가 공원. 아, 오. 도착 첫날 부부가 찾은 곳은 시드니의 한 교회. 가난했던 유학 시절과 신혼 초 친정집처럼 의지했던 곳이다. Long time no see. 힘들었던 옛 기억에 그만 눈물부터 나는 혜정 씨. Look at these little boys. 두 아이의 부모가 돼서야 처음 와보는 호주. 한국을 떠나온 한인 교포들은 로버트의 한국 살이가 어떤지 궁금한 게 참 많다. It's an exciting city. Saturday, words when you're not Korean. Oh, like Busan, Busan slang. Yeah. Oh, like when you're in at the you want to get through a crowd, you just go 잠시만요 and you just push people away. 남편의 나라 호주에서 보냈던 신혼 생활. 외롭고 가난했던 그 시절, 주말마다 한 끼 식사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참 고맙고 행복해했다. 진짜 막상 따보니까 너무 진짜 새롭고 예전에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게 막 생각이 많이 나요. 많이 피곤한데도 이렇게 막상 와서 보니까 그 피곤함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네요. 역시 제 2의 고향인 것 같아요. 예. 다음 날 부모님이 계신 곳까지 가기 위해 차를 빌리는 두 사람. Yep. 하지만 로버트는 면허를 따고도 3년간 한 번도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는 왕초보다.